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창의적 사고의 메카 전두엽입니다. 자, 전혀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써도 된다, 이제. 전두엽 문제. 두뇌 불가동. 이건 쓸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전두엽인데 써야죠. 복습을 해왔어야 했나 봐요. 아, 드디어. 전두엽은 좀 내가 잘 풀어보자. 하, 전두엽은 편하자. 전두엽 하나 맞아. 자, 문제 갑시다. 어, 죄송해요. 잘못 눌렀어요. 어, 죄송해요. 잘못 눌렀어요. 감점. 죄송합니다. 떨려가지고. 자, 주세요. 뭐야 갑자기? 6인조 그룹 뇌색 친구의 연습실에 누군가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도망갔다. 범인은 누굴까? 1번 강하군, 48세 대표. 원조 댄스돌 출신으로 멤버들의 춤선에 불만이 많음. 2번 참견인, 28살 매니저. 1위 트로피를 잃어버려 월급이 30% 삭감됨. 레드레이저, 28살 가수. 뇌색 친구에 밀려 6년째 인기 순위 2위를 기록 중. 4번 한마음, 46살 주부. 사생 팬인 아들의 성적이 떨어졌다며 1인 시위를 함. 싱스타, 27살 리더. 5단 꺾기 창법을 개발하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음. 4번 한마음, 46살 주고. 이거 합쳐야 될 것 같지 않나? 이거 제가 합치면 뭐가 된다, 이거. 그림 합치면 배 모양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있어봐. 흔들려? 아니 말이 되나 이게? 너무 빨랐다 사람들. 나오시는 분 이런 문제를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처음 보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 확실하진 않은데. 확실하지 않대. 어, 확실하지 않다니까 약간 삶의 의욕이 생기네요. 어떻게 이어붙이는 거 아니겠어? 이어붙이는 거 아니겠어, 당연히? 저는 이게 딱 처음 봤을 때 사실 도형들을 합쳐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정형들 정령 뭔지 입체 아니에요 입체?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걸로 했는데 저도 자 그럼 저기 빨간색으로 좀 눌러주시면 됩니다 빨간색 누르시면 빨간색이 나와요
죄송한데 이게 어떻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고객님! 네. 아, 감사합니다. 친절한 고객님! 이렇게 삑 아. 소리 나. 야, 진짜 빠르시다, 둘. 거기서 보면 어때요? 다리 알맹이겠어요. 겹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겹칠까 하다가 조금 약간 변환시켜보자라고 해서 네. 그렸을 때 한자 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자 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 있잖아요. 한자 오? 비슷하게 그려보시죠 한번 그래도. 어떻게 그렸지? 5단 꺾기? 저렇게 쉽다고? 겹쳐서. 노노. 서 있고 그림자가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못 그리겠는데 일단은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정답은 그래서 5로 해서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그 한자 다섯 오자가 서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5단 고음 5단 꺾이기 때문에 5번이다? 네 아 아깝다 풀이가 뭐 안 맞나 본데? 과정 때문에 또 누가 떴어 33번 또 누가 떴어 33번 나와주시고요 뭐지 이게? 오 어 오 어 만점 아 저쪽 만점 잘 아니야 어 그런 거 같아 연구원님 우리 인공지능 연구원님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공지능을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오. 그 답은 5가 맞는데 아마 풀이 과정이 틀린 것 같은데요 그 하시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이제 앞에서 보면 이게 3차원 이제 도형이라고 생각하고 앞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겹쳐 나오거든요.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와.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몇 번 누굽니까? 아, 네네. 제가 그래서 그래서 여기 5단 꺾기 그 밑 밑에 있는 싱스타. 싱스타. 네. 5단 꺾기. 5단 꺾기. 야, 5단 꺾기. 야. 와. 야. 와. 와. 아니. 아, 진짜 다 갔는데. 네, 그 밑에 살짝 꼬리가 긴 게 여기가 이렇게 붙어서 살짝 꼬리가 긴 걸로 돼서 앞에서 보면 이렇게 밑에 살짝 길게끔 돼서 한자 오가 돼. 오. 그 아까 나오셨던 분이 거의 다 왔는데 조금 예 아쉽네요. 잘 풀어주셨습니다. 예. 어려워요? 할만해요, 여러분? 할만해요? 할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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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어려워? 하나 네. 아, 어려운 걸 못 느끼겠어. 이미 뭘 하려고 그러면 끝나는 거지. 난 불안해. 먼저 누르시니까. 네. 이 문제 평소 우리끼리 풀었으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시간이야. 아니야, 타일러는 뭐 풀었을 거야. 어. 아직 예비주까지 못 왔어, 우리. 아. 그렇지. 근데 아직도 축대업 하고 있어.